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초 예정대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합니다. 8월 20일 대선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것은 비박계 대선주자들의 오픈 프라이머리, 즉 완전 국민 경선제를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. 김문수, 정몽준, 이재호 비박주자 3인은 경선 불참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. 한편 통합진보당은 유령 당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당적을 취득한 당원들에게 당 선거에 투표권을 주기로 결정해 논란입니다. 통진당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 경기 성남시, 전남 순천시, 서울 마포, 종로구 등에서 수소지가 중복된 선거인단이 대거 발견됐습니다. 자, 윤종구 차장, 지금 네. 아마 그 새누리당이 지금 최고위원회를 지금 열고 있는 시간 네. 같은데요. 아마 네. 그 비박 주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친박 쪽에서 현행 룰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모양이죠? 예, 네, 맞습니다.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지금 한창 열고 있는데요. 지금 제 뒤로 보이는 모습이 딱 이 모습 그대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. 여기서 그 아마 8월 20일 그 경선,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을 실시한다는 그 안을 확정할 것 같습니다. 원래 새누리당의 당헌 당규에 보면 대선일로부터 120일 전에까지 후보를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마감 데드라인이 언제냐면 8월 21일입니다. 그러니까 그 직전 20일 날 경선을 실시하겠다고 확정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받아서 당의 경선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, 그러니까 한 7월 초에 뭐 후보 등록을 받아서 이렇게 일정을 진행한다 이런 것까지 바로바로 확정을 하고 또 그러면 박근혜 대표는 그동안 경선 룰이라든지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 대선 출마 선언도 못하고 경선 캠프를 구성하지 못했는데 아마 박근혜 대표도 경선 캠프 구성하고 출마 선언하고 일정이 쫙쫙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. 그 민주당만 봐도 야당의 민주당만 봐도 네. 치열하게 경선을 거쳐서 후보를 결정할 것 같고 네. 그 과정에서 국민 참여 이 경선 제도를 도입할 걸로 예상이 되고 네.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네. 그 유독 새누리당에서는 그 흥행에 떨어질 게 예상이 되는데도 네. 이 비박 쪽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. 친박 쪽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강행하는 그런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? 예, 비박 3인방이죠. 이재호, 정몽준, 김문수 이들 세 분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지 않으면 당의 흥행이 안 되고 경선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. 이거는 박근혜 대표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.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다 하고 얼음장을 놓고 협박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약간 흥행성이 떨어지긴 하겠죠.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가는 게 낫다. 왜냐하면 이 어차피 합의가 안 되는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 비박 3인들하고 계속 싸우면서 데미지, 상처를 입는 거 하고 미리 이 사람들을 제끼고 그냥 지금 바로 일정대로 가서 상처를 받는 거하고 똑같다. 어차피 상처받을 바에는 그럴 바에는 지금 바로 그냥 일정대로 먼저 가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.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. 친박이. 학자들도 이게 사실 양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? 오픈 프라이머리가 정당 정치를 훼손한다. 너무 고비용, 비용이 많이 든다. 역선택, 이거 상대당 지지 후보가 오히려 이쪽에 약체 후보를 지지할 거다 뭐 이런 역선택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자체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뭐 예정대로 그렇게 되면 이제 가는 그 새누리당은 경선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? 그냥 추대를 하고 경선을 안 하게 되는 그렇진 않습니다. 경선이 그 흔히 사람들이 그 비박 3인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뭐 모르지만 그 김태희 임태희 전 예. 대통령실장 그다음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죠. 그리고 김태호 전 경남지사 세 분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모양새는 안 좋죠. 좀 약체니까 아마 뭐 의미로는 사실상 반쪽짜리 경선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경선은 예정대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. 그럼 이게 이제 예정대로 이렇게 가면 예. 지금 이제 비박 주자 3인 아까 말했던 3인들은 결국 예. 이제 예정대로 가면 결국은 정치적인 손해는 그분들이 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. 예, 맞습니다. 어쨌거나 그 당이 그 공식적으로 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데 나오시오라고 장을 마당을 깔아주는데 우리는 그 룰, 그 방식의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안 나가겠다고 최종 결정을 한다면 그게 뭐냐 그러면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자기가 정치적으로 크는 그런 기회도 잃을 수 있고 그럼 그런 데에서 당이 공식적으로 어쨌거나 그 제도를 정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좀 뭔가 좀 안 좋은 것 아니냐 이런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좀 손해일 수도 있겠습니다. 따라서 세 명이 오늘 이 경선 룰을 하고 시기를 거의 확정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참여 안 하겠다고 세 명 다 그렇게 단일 대우로
결정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. 일부는 참여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건 지켜봐야 알겠습니다. 궁금한 게 이제 득실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예. 지금 뭐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불통이다, 소통을 예. 잘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예. 있지 않습니까? 예. 오늘 아침에 김문수 지사 그 인터뷰를 보니까 전화 연결도 쉽지 않다 이런 예. 대목이 저 눈에 좀 띄었거든요. 예. 맞습니다. 나도 내 전화도 뭐 받지 않는다, 통화를 예. 할 수 없다. 예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상처를 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이미지가 더 강화되니까 예. 예.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원칙을 지키겠다 이게 더 크다고 보는 건가요? 예, 그런 거죠. 그 당에서 심지어 친박에서조차 올림픽 기간이 딱 그 시기 직전 아닙니까? 그 8월 20일 날 경선을 하게 되면 올림픽이 아마 7월 말부터 8월 12일까지 열리는 것 같은데 올림픽 기간도 있으니 좀 지나서 멀찌감치 뒤로 좀 연기하는 게 어떻습니까? 라고 건의를 했더니 박근혜 대표가 아니, 올림픽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지만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것도 거의 못지않게 중요한데 그걸 연기할 수 없습니다. 라는 얘기를 단호하게 밝혔다고 해요. 그리고 일정상으로도 그 8월 20일 날 빨리 박근혜 대표는 대표를 이제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그 직후에 추석이 9월 30일이거든요. 그 전에 이번에 이제 재외국민 투표도 있으니까 그때 해외를 한번 나가서 재외국민을 좀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.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8월 20일 날 뭐 예정대로 그 당헌 당규대로 갑시다. 이런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. 네, 그 김문주 지사도 보니까 인터뷰에서 보니까 예. 경선에 불참하더라도 대선 때 후보가 되면 박근혜를 돕겠다 이렇게 나왔어요. 예, 정치 친박에서 예, 미묘하게 이 비박 3인 정몽준, 김문수, 이재호 이 세 분을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다른데요. 그 중에서도 김문수 경기도 지사에 대해서는 좀 따뜻한 시선이 있습니다. 그래서 친박 진영에서는 그래도 김문수 경기지사는 미래가 있는 분이다.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축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경선에 불참하든 안 하든 하여튼 어쨌거나 이 대선 후보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가면은 이 당의 대선 후보 정해지는 당의 대선 후보로 정해지는 사람 지금으로 봐서는 박근혜 대표가 유력하죠. 그분을 어쨌거나 대승적으로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두 분이 보니까 나이가 같은데 예. 그럼 차기를 한번 노려볼 수 있을까요? 나이상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. 예. 예.